네, 현재 내륙으로는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긴 했지만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경기권 서해안 섬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언제든 비는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곳곳은 300mm의 누적 강수를 훨씬 넘겼고요. 앞으로 모레까지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경기 남부 등 많은 곳에는 최대 3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충청 지역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더불어 수도권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발령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덜하겠지만 폭염특보까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 광주 32도, 대구는 34도 예상되고요. 인천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28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 가평은 26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평택과 성남 2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언제든 비는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언제든 비는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梅雨前線が南北に上り下りしいつでも雨は強くなった弱くなることを繰り返します。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언제든 비는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